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 마심. 여러분, 오늘은 곶자왈의 요정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곶자왈의 요정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반딧불이를 보러 갈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6월에서 7월에는 반딧불이들이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제주시 한경면의 어느 숲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숲을 가보려고 해요. 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곶자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고유 제주어입니다. 곶은 수풀,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덤불 정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제주도 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곶자왈은 용암대지 위에 형성된 숲으로 최근엔 지하수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다양한 보존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요. 자, 1호는 여기까지. 함께 곶자왈로 떠나봅시다. 제주시 한경면 청소곶자왈엔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대요. 청수리 우뚜루 마을에선 매년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전 작년에도 보고 왔는데 제 인생에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기에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려고 올해 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반딧불이 축제에 왔어요. 5시부터 입장권을 발매를 하는데 그 입장권을 사려면 4시부터 대기 순번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대기 순번표 받고, 코스가 3가지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A코스로 가려고 해요. A코스는 70분 동안 곶자왈을 탐방하는 기본 코스입니다. B코스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보고 오는 코스이고, C코스는 40분짜리 짧은 코스로 미취학 어린이 가족에게 추천하는 코스이니 티켓 구매 시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순번표를 배부하고 5시 정각부터 순번대로 티켓 구매를 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시간이 떠서 멀리는 가지 못하고 한경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 작은 연못도 있고, 이곳은 건물 입구가 너무 예뻐 홀리듯 들어갔는데요. 카페인 줄 알고 갔는데 예쁜 소품을 파는 공방이더라고요.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작은 공방들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데요. 예쁜 소품들 덕분에 눈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해지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맞은편에 카페가 있어 공방 구경을 마치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느덧 5시가 되어 우뚜루비 센터로 돌아오니 좀 전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5시인데도 아직 순번표를 배부하고 있었고 1번부터 차례로 티켓 구매를 했습니다. 코스별 타임은 다음과 같고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일찍 매진되는 경우도 있으니 원하시는 타임이 있다면 조금 서두르세요. 본인의 순번이 오면 원하는 시간과 인원수를 말해 티켓을 구매하고 티켓의 뒷면에 입장 시간을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딧불이를 만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8시 15분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우뚜루비 센터를 둘러보며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직접 만들기도 가능하고 주민분들께 반딧불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마사에 말들과 함께했던 이 강아지, 정말 마스코트라고 해도 될 만큼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사로잡았는데요. 귀엽죠? 그리고 이날은 제주 사대부고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곶자왈을 위해 봉사활동도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곶자왈을 알리기 위해 여러 체험 행사를 하고 있기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봤어요. 배지 만들기가 끝나고 이번엔 아파 공예 체험을 해봤어요. 미리 준비해주신 밀감나무에 직접 꽃이나 파츠로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체험권을 구매했다면 공예 비용 중 5,000원을 할인받아 한 사람당 2,000원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도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주시고 반딧불이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얘네는 지금 6월에 태어나는 애들 여기만 살아요. 작년에 처음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짠! 이렇게 잘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양가 형제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수제 버거를 파는 곳인데요. 한경면 근처에 오면 꼭 이곳을 들릴 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꼭 양가 형제가 아니더라도 청수리 근처에는 맛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저녁을 드시면서 반딧불이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먹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양가영제 근처 카페도 갔다가 수국으로 유명한 안덕면 사무소에도 다녀왔어요. 산방산이 보이는 멋진 뷰에 알록달록 예쁜 수국 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불이 나게 다시 청수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뚜레비 센터 근처에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블란지야, 곧 밝혀라. 블란지는 반딧불이, 곧은 숲. 이제 저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되어 시청각실에 입장하면 해설사 선생님들께서 환영을 해주십니다. 우와! 우리 청소리 마을에서는 불란지 또는 보채비불이라고 어르신들이 불렀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관찰하는 반딧불이는 6월경에 출현하는 문문산 반딧불인데요. 청수리 마을과 반딧불이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고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간단한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시니 모두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줄을 서서 차례로 곧자월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암흑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면 곧자월에 작은 요정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반딧불이와 다른 관람객을 위해 곧자월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여기서부터는 음성 위주로 대체할게요. 우와, 하늘 막 날라다녀. 우와, 우주선 같다고. UFO 같아. 주변에 보고 또 보는 건 되게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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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청 예뻐. 불러 날아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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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 뭐야? 너무 신기해. 얘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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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그러게, 우리를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그렇게 모두가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약 1시간가량의 트레킹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숲속의 작은 요정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것 같아요. 또 곧자월 치고는 땅이 평평해가지고 관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 보시지 않으면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으세요. 진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이거 꼭 감동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수곧자월 반딧불이 축제는 청수리 주민분들께서 반일을 마치고 오셔서 직접 해설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 만큼 축제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올해가 3년째 열리는 축제인데 앞으로도 청수리에 계속해서 많은 반딧불이들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청수리에 가시려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